수업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라. 야, X축과 Y축이 모두 접하는 원이야. 이승원! 책 펴고. 너 과제했어, 안 했어? X축과 Y축이 모두 접하고 중심이 14분면 위에 있는 원이. 자, 그럼 14분면에서 접하면 선생님이 얘기했었어요. X좌표와 Y좌표가 동일하다고.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2, 4분면과 4, 4분면에서 접하는 원은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반대야. 그러니까 뿔, 마, 뭐 마, 뿔, 니 마음대로 상관없어. 어차피 A가 음수, 양수 되면 되니까. 자, 요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얘한테 접한대. 야, 내가 접하면 무조건, 접하면 거의 8, 90%의 문제들은 접선 나오면 무조건 D2는 알 써먹는 거야. 거의 무조건이야. 왜? 접점의 좌표가 나오면 수직 성질 이용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접점의 좌표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그런 거야. 접점의 좌표 나오면 수직 성질 이용합니다. 문제가 그렇게 접근하면 풀리게 되어 있어. 그쪽 방향으로 가라는 얘기야. 근데 접선 나왔는데 접점 안 나와 있지? 그럼 D2는 알이야. 무조건이야. 자, 무슨 얘기냐? 원이 있고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어요.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는데 얘가 저 직선에 이렇게 접한대. 그럼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이기도 하지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고성질 이용한다고. 그거 가지고 A 찾을 거라고. 자, A,A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는 아래는 루트 개수들의 제곱의 합, 위에는 절대값, 중심이 A, 이거 A,A잖아. 그치? 대입 8A, 6A, 14A, 마이너스 9인데 얘가 반지름. 절대값 A지. 이거 A가 반지름 아니에요. A 음수일 수도 있잖아. 아, 물론 지금 사실은 1, 4분면이니까 A 양수 맞거든? 사실 절대값 없어야 돼요. 자, 절대값 14A 마이너스 9는 10 곱하기 절대값 A. 얘들아, 이거 풀때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A는 B, A는 마이너스 B.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양변 제곱하셔서 푸셔도 괜찮아요. 근데 양변 제곱은 숫자가 너무 크다. 자, 그래서 14a 마이너스 9가 10a일 수도 있고, 14a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10a일 수도 있고, 두번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 두개 나오는 거야. A는 4분의 9. A는 24분의 9니까 38에 24, 339. 자, 두 번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반지름이 A잖아. 반지름이, 이게 바로 반지름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8분의 18 더하기 3, 8분의 21. 정답 3번입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필기하지 마. 이따가 오답할 시간 줄 거니까 그때 다 해라잉. 자, 여기에서 다른 점은 딱 하나. 3,0을 지난대. 얘들아, X축하고 접하는 원이 있어. 오늘 왜 이렇게 원이 잘 그려지지? 예언이 없어서. 아, 스트레스를 그래서 덜 받아서 그렇구나. 5대 악인 중에 하나가 없으니까. 아, 한명 있죠, 지금? 5대 악인? 아, 두명 있네요. 정재명. 얘원 때문에 원이 없, 예원이가 없으니까 원이 잘 그려진 거구나. 어? 예상이. 이승 원. 늦게 왔어. 양법이 안 돼. 아까 없었거든. 그래서 잘 그렸어. 자, 그냥 하자. 오, 아, 그렇구나. 찍어졌구나. 정면에서 보면은. 나 옆에서 봐서 되게 완전 동그랗게 보였는데. 자, 미술 공부생, 미술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선생님 그림이 어떤가요? 자, 나쁘지 않아? 아이씨. 선생님 옛날에 맨 처음 강사 시작했을 때 빈 강의실에서 그래. 빈 강의실에서 혼자 원 그리는 걸 연습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잘 그리는 거예요? 옛날에 더 잘 그렸었어. 천천히 안 그리고 빨리 그리잖아. 지금은 그러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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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어? 야, 이거 재현인데. 어떻게 알았냐? 나 그림에서 재현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애기 아니에요? 만두 아니에요? 머리카락 생각하고 자, 조용, 여기 보자. 얘가 이렇게 3,0에서 접한대. 그럼 3,0에서 접하니까 중심에서 쫙 내려, 야, 얘 중심이 몇 콤마 몇이겠어? X좌표가 3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 얘가 위로 B만큼 올라갔다고 치자고. 그러니까 반지름은 B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근데 X축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모르니까 절대값 B라고 잡자고, 반지름은. 그럼 원의 방정식, 자, 그 다음 뭐 나왔어? 얘한테 접한대죠? D2는 R. 끝. D2는 R. 하면 B가 나와요. 그치? B가 나와요. 22번 누군가요? 죽으려고? 풀어줬는데? 양쪽에 그 절대값 있잖아요. 아. 이게 절대값이 나온다고요? 아니, 말고. 아니, 왜 누가 지금. 22번 누구예요? 정거 같은데. 야, 이거 대표형이잖아. 네. 너 그냥 막 불렀지? 아니요. 두 원의 교점과 1,0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 돌. 이거 K로 해서. 빼면 돼요. 아, 그건 직선이지, 빼는 건. 이거 K로 해서 묶는 거 있지? K가 마이너스 2 나와요. 아,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1,0 대입해서 K 찾고, 원방 정리하면 반지름이 나올 거예요. 너 여기 유형 모른다며. 그래요? 너 여기 아니었냐? 11. 아, 저기였지. 567. 567, 25, 26, 27. 야, 생각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가장 작으려면 반지름이 가장 짧아야 돼. 지름이 가장 짧아야 돼. 어떤 놈이겠어? 그렇지. 현을 지름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원이 있고, 아이씨. 원이 있었을 때, 그랬을 때, 하지마, 오 하지마, 그냥 그릴 거니까. 집착하게 되잖아, 이씨. 요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한 원 중에서 여기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1억. 아우씨! 이렇게 생긴 원이 되겠죠? 이걸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넓이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 고난도 문제로 들어가면은 이 원방 찾으라는 문제도 나오기도 하거든. 근데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근데 보통은 그 경우에는 뭐야? 이거 원과 직선이구나. 나 원과 원인 줄 알았어. 뭐 상관은 없어요. 똑같아요. 이 직선이 바로 누구예요? 저 직선. 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이고요. 이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5.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이 원방의 넓이 찾으려면 반지름, 지름 찾아서 반지름 찾아야 되지. 그래서 얘 원의 중심에서 여기다 선 내리면은 수직 2등분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딱 쓰는 거라고 그랬죠? 길이 찾으려면.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인 5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점 0,0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 5. 그래서 루트 5라고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2루트 5가 되는 거죠. 루트 20, 2루트 5. 따라서 넓이는 20파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보면 원 되게 잘 그려 보인다. 실제로 잘 그렸어요. 잘 생겼어. 잘 생겼어. 뭐예요? 원이. 잘 생겼어. 원이. 왜? 자체 발광 효과. 자. 뭐 벗겨놔. 더울 것 같아서 서비스 좀 해줬는데. 오늘 화장 좀 진하게 했네. 앉아 빨리. 조용. 넘어갑시다. 26번. 어? 이게 바로 그거죠? 원과 원이죠? 원과 원.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뭐 찾아야 돼? 공통현 직선 찾아야 돼? 정신 차려라. 둘이 빼서 직선 먼저 찾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거지, 위의 문제랑. 안 풀어줍니다. 7번. 야, PQ 직방 찾으래. 이거 뭐야? 공통 현직선이잖아. 공통 현이 되는 직선 찾는 거예요. 이거 질문한 학생. 얘가 이렇게 되는 원이 생긴다고. 원 왜 잘 그리지? 승원이도 왔고 예원이도 왔는데. 자, 그래서 두 원을 공통으로 지나는 공통 현직선을 찾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원방과 원방을 빼야 되잖아. K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빼야 되잖아. 빼서 직선 찾으려면 이 원방은 나와 있는데 이 원방을 찾아야지. 다음, 얘의 곡률이 똑같은 이제 곡선, 이렇게 꺾인 정도, 그치? 이게 연결돼서 가면 합동인 원이 생기게 됩니다. 합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에요. 근데 어디서 접하고 있는지 보세요.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있죠? 그럼 중심은 마이너스 1,3. 아까 했던 내용이잖아.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그림 잘 그렸잖아. 봐봐. 이거 3, 그치. 마이너스 1,3이 원의 중심, 반지름은 3짜리 원방.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9. 얘랑 얘 빼면 정답. 중심. 혹시 발에 땀 차면 얘기해. 선생님. 땀 다 날려줄게. 근데 저거 진짜 뭐 하는 거예요? 공기총, 에어건. 아니, 그냥 원래 이런 건데. 시원하지? 이거 되게 시원하다. 신발에 다 하네. 팔 내미는 거 봐, 얘. 되게 시원하지? 시원하지 않냐? 안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야, 바람이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 나도야. 근데 그거 안 밝히고 군대 간 거거든? 근데 그냥 갔어. 근데 행군하다 보면 발바닥 나중에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 이제 갈라지는 느낌, 찢어질 것 같아. 막 되게 아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종아리가 안쪽에서 근육이 이렇게 막 팽팽하게 찢어지려고 그러는 거지. 왜냐면
힘이 분산이 원래는 우리가 발이 아치형이 될 때 이제 힘 분산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데 평발이니까 힘 분산이 안 돼. 응? 자, 다음 31번 넘어갑니다. 이제 집중하세요. 후딱후딱 합시다. 여기 잘 봐. 너잖아. 여기. 아, 너였니? 어. 자, 원과 직선이 AB에서 만나는데 OAB가 정삼각형이 되게끔 하래요. 역시 예원이 왔잖아. 원이 안 나오잖아. Y는 X 플러스 K가 두 점 AB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얘가 정삼각형이래. 그렇게 되도록 만들래요. 됐죠? 자, 그러면은 양수 K의 값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지? 이 길이가 얼마 나와야 돼? 아니, 생각을 해봐. 정삼각형이잖아. 한 변의 길이가 지금 2지. 이 길이도 2야. 이 길이 얼마 나와야 돼? 2, 1, 루트 3이잖아. 됐어. 끝. 0,0으로부터 x-y 플러스 k는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2분의 절대값 k인데 얘가 반지름인 루트 3이 되게끔 절대값 k는 루트 6, k는 꿀마 루트 6이 나와요. 왜? 기울기 1짜리 접선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k값 두 개 나와요. 반지름이 루트 3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3이라고. 거리가 루트 3이 되는 직선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다 그림을 그리라는 게, 나는 안 그려. 문제 풀 때. 머릿속으로 그리니까, 하도 문제를 많이 푸니까 그런 거고, 니네들은 다 그려보면서 중학교 때 배웠던 기하적 성질을 끌고 와야 돼요. 지금 뭐 썼어? 중학교 때 썼던. 삼각비 썼잖아.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3이라는 걸 알아서, 거리가 루트 3이 되는 직선 두 개를 찾은 거잖아. 됐죠? 이것도 그림 그려서 하는 거잖아요. 길이 나왔네요? Let's get it. 뭐 해야 돼요? 피타. 그렇지. D1, D2? 피타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생각하고 그림 그리고. 자, 얘. 중심의 좌표가 A, 마이너스 A. R제곱이 2a제곱 플러스 10. 그러면 얘가 원이 있는데 원에 의하여 잘린 현의 길이가 피타고라스 쓸 거니까 직각삼각형 만들고. 됐지? 이 길이가 r, 이 길이가 루트 3, 이 길이 찾아야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R제곱은 3 더하기 X제곱이지. 너! 정신 차려. R제곱, 방정식 세우자. 2A제곱 플러스 10은 3 플러스 뭐의 제곱이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야. 중심이 A, 마이너스 A구요. 걔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2분의 절대값 2a 플러스 2 그것의 제곱 하시면 됩니다. 그럼 풀면 a 나오지? 끝. 피타고라스에다가 한 거야. 2를 이렇게 가지고 나와야 돼. 3을 가지고 나와. 제곱하면 2고요. 아직 아니라. 절대값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4a제곱 8a 플러스 4고요. 됐죠? 그럼 a값 하나 나오네요. 2a제곱 2a제곱 지워지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2를 빼서 했어.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3가 나오잖아요. 3을 빼도 무슨 어디서? 여기서? 네. 이 괄호 바깥으로? 아니 절대값 바깥으로? 절대값 바깥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와. 아직 제곱이 적용 안 됐으니까.
그럼 이제 나갈 때 제곱 해서 나가니까 4가 돼서 나가는 거지. 소괄호 밖으로 나가면. 33번. 이거 시중 교재들에 많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원이 있고요. 현이 있는데, 동희야, 정신 차려라, 너. 여기 3,0이 있어. 여기서 긋는 현들은 졸라 많을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현은 무조건 얘랑 수직인 요 놈이야. 이렇게 수직이 될 때 현의 길이가 가장 짧아져. 가장 긴 현은 뭐라고 부르지? 지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때가 최대야. 그러면 이때 현의 길이를 찾아보자. 이 길이가 지금 3이야. 반지름 5야. 그래서 4지. 그래서 8이 가장 짧은 현의 길이야. 가장 긴 현의 길이는 지름이니까 10이 가장 긴 현의 길이야. 그러면은 현의 길이가 자연수인 것 8, 9, 10인데 3개가 정답이 아니라 현의 개수야. 원의 현 중에서 길이가 자연수인 것의 개수는 대상이 현이지요. 자, 8인 현은 하나, 10인 현 하나, 9인 현은 요렇게 요렇게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정답은 2번이야. 이걸 니네들 일부러, 그래서 니네들이 1번 할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데에서 내기 좋죠. 난이도 올리긴 좀 그렇고. 9자리인 두개 나올 거 아니야. 여기 지나가는 9자리 현은 이렇게 이렇게 두개 나와요. 네. 방금 했잖아. 이렇게 되는 9. 길이가 9. 10보다는 짧고 8보다는 길잖아. 9짜리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두 개가 나올 거라고. 길이가 8짜리인 거 하나, 10짜리인 거 하나, 9짜리인 거 두 개. 그래서 자연수가 되는 것의 개수는 8짜리 하나, 9짜리 두 개, 10짜리 하나. 그래서 총 4개. 34번.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 문제를 풀고 니네들이 학습하면서 그 안에서 니네들이 학습을 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라고. 이건 개념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념으로 설명을 해줘. 문제들 안에서 니네들이 배워야지. 그러려면 과제를 착실하게 하셔야죠. 과제 오늘 안 한 사람? 없어? 손 치워. 볼펜으로 하지 말라 그랬지? 또 터프는 아주 착실하게도 다 빼먹고 오네. 여기 있는 거 같았어요. 여기 아니었어 과제. 아 맞네. 안 풀었네? 아니 아니 이거 질문이. 너 말인데 안 풀었네? 아 아니. 또 안 풀고 다 질문이래. 자, 좌표평면에 원이 있는데 이 원의 현 중에서 1,0을 지나고 그 길이가 자연수인 현의 개수는 똑같은 거 아니냐? 어? 어, 1, 2, 3, 4다. 쟤 어떻게 돼? 어떻게 생겼어? 중심이 5,0이죠? 반지름이 5짜리죠? 그래서 Y축이 이렇게 있어. 1,0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 길이가 1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야? 4. 승원아, 이 길이 얼마야? 5죠? 반지름이니까. 그럼 이 길이는 3이겠죠? 따라서 가장 짧은 현은 6. 가장 긴 현은 10. 됐죠? 그럼 자연수인 것의 개수는 6, 7, 8, 9, 10, 5개라 그러면 진짜 다 풀어놓고 틀려오는 거지.
6 하나, 10 하나, 7, 8, 9는 두 개씩.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끔 이게 뭐 루트 3, 루트 9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 그러면은 얘는 1점 얼마지? 아, 얘는 3이구나. 그럼 3짜리 하나, 2짜리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꼭 이 길이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빼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죠. 2, 3인데 2가 두 개 나온다. 이렇게. 다음. 이거는 모의고사 학력평가에 나왔던 문제고요. 잘 보세요. 배가 갑니다. 이거 시험 문제로 되게 잘 나왔었어요, 옛날에. 배가 가는데 레이더의 반경이 있는 거야. 뚜, 똥, 똥. 이거 있잖아, 왜 영화에서. 녹색 화면에. 그치? 동그란 녹색, 막 여기 이렇게 막 사각형, 이렇게 막 격자 이렇게 막 되어 있고.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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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 레이더. 그거. 그렇지, 초록색 점으로 막 나오는 거 있잖아, 왜. 그, 잠수하면서, 어뢰 발사! 막 이렇게 하고 막. 됐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게 45도 각도로 간대. 그랬을 때, 레이더에 잠깐이지만 노출될 거 아니야. 레이더에 포착이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문제 읽어보죠. P 지점에 있는 레이더는 8km 반경 내에 있는 선박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한다. P 지점으로부터 서쪽으로 10km 떨어진 지점에서 한 척의 선박이 북동쪽 방향으로 시속 2km의 속력으로 직진하고 있다. 시속 2km야? 자, 레이더에서 이 선박을 몇 시간 동안 감지할 수 있겠는가? 잘 봐봐. 내가 이 길이를 재봤더니 예를 들어서 4km 나왔어. 그럼 얘는 몇 시간 동안 감지되는 거야? 2시간 동안이지. 왜? 시간당 2km씩 간다니까. 그럼 2시간 동안이 되는 거지. 이 길이가 6km 나왔어. 그럼 얘네는 얼마간 감지되는 거야? 3시간. 3시간 동안 감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결국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야 된다는 문제 인식. 길이를 구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길이? 그래,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근데 기계적으로 Let's get it. 배 짧은 소리 내지 말고. 자, Let's get it. 이렇게 해야지. 넌 그러다가 메달 못 받아. Let's get it. 이렇게 해야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해야 되니까, 길이 나오면 피타고라스 갖다 써야 되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드시는 거죠. 요거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자, 이 길이는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8km. 자, 요거 길이 구하려면 이거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뭘 알아야 돼? 이거 원래 뭐 가지고 구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하지. 자, 점은 뭐 어떻게? 그럼 요거 직선, 이걸 평면에다가 올려놓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얘를 평면에다 올려놓으려고 봤더니 Y축, X축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45도 각도야. 즉, 기울기가 탄젠트 45도 1입니다. 어디 점 지나가요? 원점 0,0을 지나가요. Y는 X직선입니다. 기울기가 1이니까, 1X. 기울기가 1이니까. 자, 즉 X-Y는 0이라는 직선으로부터 점 10,0 10,0까지의 거리는 루트 2분의 10 5 루트 2가 됩니다. 뭐가 루트 2야? 이 길이가 5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피타고라스를 갖다 써야 되겠죠? 8, 8에 64 5, 25 곱하기 2, 50, 14. 얼마? 루트 14가 되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 2루트 14.
그래서 이 루트 14km가 되고, 그러면 얘네 1시간 동안에 2km씩 가니까 2로 나누면 되는 거지. 자, 2km per, 아, 뭐야? km per hour. km 약분 루트 14hour. 정답, 루트 14시간 동안 감지가 됩니다. 근데 그냥 표면 잡혀 올리면 그냥 아무렇게 잡아도 돼요? 응, 레이더를 원점으로 잡아도 되고. 답은 똑같이 나와요. 동희야, 졸려? 이따 또 켜줄게. 넘어갑니다. 41번. 이번 주 일요일날 결석하지 마세요. 기출 모의고사 볼 거예요. 우리 학원 전체 기출 모의고사 보는 거고, 알죠? 등수 나오는 거? 저희 등수를 누가 알려? 내가 알려주죠. 컴퓨터로 계산할 거예요. OMR 카드 작성할 겁니다. 컴사 필요 없죠. 컴사 갖고 오세요. 일요일날 컴사 갖고, 동희야! 일어나, 너. 깼어요. 깨워줄까? 깼어요. 이거 입에다 넣고 한번 쉬 하면 잠 깨지 않을까? 어. 우리 와이프가 이거 자동차, 사실 자동차 청소하려고 산 거였거든. 뭐냐면 먼지 하도 많으니까 그거 청소하려고 샀는데 생각보다 바람이 약한 거야. 우리 와이프가 우와 오빠 고급 쓰레기 샀네? 근데 어, 잘 쓰고 있어. 나 마음에 드는데. 조용히 해라. 지도 되게 좋아했으면서. 친구가 더 닮았다고 했어요. 뭐 닮았어. 오, 근데요? 뒤에요? 닮았어. 저보고 설치를 하고 하신 거예요? 아니, 몸이 닮았다는 뜻인데? G.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얘 직선과 접할 때 K의 합은? 야, 요거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찾아야 돼. 1,3, 마 3,1, 0,0. 하자. 원방 찾으셔야 되겠죠? 세 점 지나는 원방 어떻게 찾아요? 중심만 찾으시면 돼요. 중심의 좌표가 A, B입니다. 그러면 A, B로부터 얘까지의 거리. 똑같아야 돼. 누구랑? 얘로부터 1,3까지의 거리. 그래서 중심 찾으려는 거야. 얘로부터 마3,1까지의 거리 구하세요. 지금 빨리 하자. 자, 저 원에 접한데, 그리고 요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래. 얘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자, 이거 질문한 학생, 얘 원의 넓이를 2등분할 거야. 어디 지나가야 돼? 1,0을 지나가야 돼.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식 세웠다. 기울기는 모르니까. 끝. 자, 접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얘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는 반지름. 끝! 그럼 M 나온다고. 그래서 AB 찾으면 되는 거잖아. 아니야, 1,0까지의 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마이너스 1,0으로부터 얘까지의 거리는 1이다. 그렇게 하는 거야.
56번. 너도 55, 56 틀렸잖아. 위에도 쫙 다 틀렸지. 자, 오답할 시간 드립니다. 이따가. 보세요. 어렵지 않아. 정신 차리고 하면은.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와 제1 사분면에서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다. 이 직선을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이 원과 제3, 4분면에서 접하였다.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이 이쁘게도 그려져 있네요. 얘 반지름이 2짜리인 원방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접선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기울기 알잖아. 그럼 그것만 정보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을 시키세요. 이렇게 n 썼으니까 b라고 둘게. 그럼 이 직선을 찾아야지, 일단. 그래서 얘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화했더니 y축의 방향으로. 그럼 위아래를 얘기하는 거지. 위로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그렇지. 내려가서, 그래서 3, 4분면에서 접하게 되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림을 그리고 이해를 해야지. 위로 올라가나 내려가나도 봐야 되고 하는데 그림을 그려야지. 그러니까 그림이 필요한 거야. 얘도 그림을 그려서 그려준 거야. 자, 직선부터 완성시켜서 내려야 됩니다. 직선을 완성시켜야 되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이 0,0까지의 거리는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b인데 얘가 반지름인 2하고 같다. 알죠? d2는 r. 절대값 마이너스 b는 2루트 2고 절대값 라인은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뿔마 2루트 2예요. 그러면 얘는 y좌편이 양수인 놈이잖아. 그래서 지금 2루트 2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루트 2야. 얘가 얼만큼 내려가서 요 접선이 될까? 요 접선도 찾아졌잖아요. 뿔마 2루트 2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접선 이렇게 두 개잖아. 요 놈은 y좌편이 마이너스 2루트 2고 요 놈은 2루트 2야. 얼만큼 내려가야 돼? 4루트 2만큼. 마이너스 4루트 2만큼. 그러니까 y축 방향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양의 방향, 이거는 내려가야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4루트 2라고 써야 되는 거야. 정답 3번. 마이너스 4루트 2만큼 올라갔다, 이 표현이야. 올라간 게 양의 방향이란 표현이니까. 마이너스 4루트 2만큼 올라갔다. 선생님 내려갔는데요? 마이너스니까 내려간 거야. 이거 네가 어떻게 다 맞췄지? 너 솔직히 말해. 네가 안 풀었지? 누구한테 질문하면서 풀었어? 얘왜 잘하지? 이래도 의심이 들어. 엄마랑 완전 땡 기초 못했어. 이 관련된 것들이랑. 근데 너희 어머니께서 진짜 대단하셔. 제가 어제 엄마한테 원어 방정식 알려준다고 새벽까지 엄마한테. 그러면서 공부가 돼서 너에게? 네. 그 뭐지? 그 범위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일 최대가 접선과 접점에서 수직인 놈을 우린 법선이라고 해요. 그 법선이 뭐야? 마이너스, 자, 위의 점인 마이너스 1,2에서 접선의 수직이고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뭔 소리야? 그냥 이거 찾으라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1,2죠? 어디 지나가요? 0,0 지나가죠? 끝났습니다. 두점 알았으니까 직선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그림을 그려봤다라면 풀리는 건데 그림도 안 그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그림 그렸나 안 그렸나 보거든? 그림을 안 그려. 2-x1분의 y2-y1에 x-x1 플러스 y1. 넌 채점은 너 아까 와서 뭐 하고 여태까지 너 과제도 다안 했었지? 지금까지 뭐 하고? 아까 내가 그리고 너희들에게 채점할 시간을 줬잖아.
넘어가도 되니? 아, 너 이거 아직도 이거 못 세워서 그러고 있는 거야? 어딨어요? 야, 볼래? 마이너스 1,2? 안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 정답 3번. 아니 근데 x 마이너스 x 이렇게 푼 애들이 있을까?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해. 점대 너 이렇게 풀었지? 있다고. 그러면은 공부가 안 된다. 자, 식 세우는 거 보자. 9점이지? 이게 기울기야. 어디 좀 지나가? 0,0 지나가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y는 마이너스 2에 x 빼기 0, 플러스 0.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아, 뭐야. 껌이 있네. 1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위의 점이 마이너스 2,1에서 접선을 L이라고 했을 때 L과 평행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자, L하고 평행하고. 그럼 L하고 뭐가 똑같다는 뜻이지? 그러면 L의 기울기를 찾아야죠. L의 기울기를 찾아야지. 얘 위의 점이 마이너스 2,1. 접점 줬잖아. 마이너스 2,1에서 이렇게 접한대잖아. 접점 줬으면 D2는 안 쓴다고. 그러니까 중심에서 선 내리고 수직이잖아. 중심이 0,0이잖아. 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쵸? 그럼 얘 기울기 얼마야? 2야. 그럼 얘랑 기울기가 똑같으면서 X 막그리 이상한데 왜? x제곱도 그냥 니네 습관 그냥 해주는 거구나. 습관적으로 얘랑 이렇게 접한대. 그럼 얘 중심이 0,0이고 걔로부터 거리가 3짜리인 직선 찾으시면 되는 거죠. 기울기가 2니까 y는 2에 x 플러스 n 이라는 직선으로부터 0,0까지의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n인데 대가 반지름과 똑같아야 되는 거죠. n은 뿔마 3루트 5. 기울기 2면서 뿔마 3루트 5 누구냐? 4번이 정답이네요. 답 체크하고 이따 풀이 없기만 해봐라. 다 풀어야 된다, 니네. 이따 오답할 시간 준다고 그랬어요. 내 원방 되게 세세하게 하면서 니네도 오답할 시간 계속 주면서 진행하고 있지 않냐? 중요해서 그래, 원방 요쪽이. 하자. 얘 원 위의 점이 또 위의 점 마이너스 1,0에서 접선 뭐 줬어? 접점 줬잖아.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요. 완전제곱시대에서 4 갖다 썼고요. 9 갖다 썼고요. 3이랑 계산해서 넘어가니까 반지름이 루트 10이라고 나와요. 얘 위의 점인 마이너스 1,0에서의 접선이 2,a를 지나간대. 자, 점 알았죠? 기울기 찾아야 되는데 사실 얘도 뒤틀날 써도 답은 나오긴 한다. 뒤틀날 해도 이거 사실 기울기 나와. 근데 더 빠르니까 이거 기울기 찾아서 얘 기울기 찾는 거 훨씬 빠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야. 얘 기울기 찾자. 마이너스 2 빼기 얘. 마이너스 3. 그러니까 3이 기울기야. 그럼 얘 마이너스 3분의 1이 기울기야.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플러스 1. 끝. 접선 찾았다. 얘가 2,a를 지나간대. 2,a를 대입합시다. 2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1. 정답 2번. 2,a 집어넣은 겁니다. 60. 3번. 똑같아요. 얘 위에 점이 마이너스. 자, 근데 이거 공식 써보자. 공식 하나 외우라고 그랬잖아. 원의 중심이 원점.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은 마이너스 1 곱하기 x, 2 곱하기 y는 r제곱. 끝. 접선 찾았지. 그게 언제 되는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 접점 주면.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랑은 접한데. 요놈이 얘랑은 접한데. 얘 원의 중심인 3,2까지의 거리는 루트 5분의 1 마이너스 5. 얘인데 얘가 뭐랑 같아야 돼? 얘어나? 오, 예원이라서 원을 잘하나? 얘 왜 잘하지? 반지름이? 해보자. 완전 제곱식 되면서 9 갖다 썼고 4 갖다 썼고 루트에 13-a가 반지름이네요. 4는 이거 루트 5 곱한 거다. 루트 5 곱하니까 5 1로 5 3 15 양변 제곱 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겠네요. 63번 했고요. 그 다음 거 조용히 해. 이게 가장 어려운 건 맞아요. 사실 이거 유형이 가장 어렵긴 해요. 접선 찾는 것 중에서 유형 13번이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똑같아. 볼래? 아, 뭐가 어려워. 자, 3,4에서 원핵은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 했을 때 모든 m값의 합은? 보자. 원 밖에 있는 3,4에서 원의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짜리 원한테 이렇게 접선을 그렸대. 얘 기울기 M값, 얘 기울기 M1이라고 하자. 얘 기울기 M2라고 하자. M1, M2 합구하래. 하자. 접점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뒤투는 날이야 그냥. 자, 요거 직선 3,4 지나가니까 Y는 M에 X-3 플러스 4 mx-y-3m 플러스 4는 0으로부터 원의 중심이 1,1까지의 거리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인데 얘가 d2는 r. 끝났습니다. m 찾아지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접점 만나면 무조건 d2는 r이야. 자,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3는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양변 제곱해서 풀라고 내가 얘기해줬었습니다. 이런 거. 양변 제곱 4m제곱 마이너스 3이 6이 12m 플러스 9는 m제곱 플러스 1. 3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8은 0. 이 방정식의 두근이 M1과 M2인데 M1 더하기 M2가 했으니까 두근의 합 4.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인수분해 안 하셔도 괜찮은 거죠. 69번. 자, 하자. 요거는 우리가 또 배웠던 거 하나 뭐 써먹어야 돼. 동희한테 질문할 거다. 동희 풀었니 이거? 풀었어? 동희 풀었냐고. 1,3에서 요놈한테 그었고
그어서 접점과 접점이 나오고 이게 AP래.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하래. 얘 넓이 구하고 싶어. 됐지? 그럼 뭐를 알아야지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니? AB 길이 찾고 AB로부터 얘까지 길이를 찾으면 높이. 이해 가니? 이거 두 개만 찾으면 넓이 찾겠죠? 자, 동희야. AB 진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라. 빨리! 5, 4, 3, 2, 1! 땡. 극선이죠. 접선의 접점, 두 접점을 지나가는 요 직선을 극선이라 하고 극선의 방정식이 1,3이잖아. 1x, 3y, r 제곱. 끝. 아까 그거랑 똑같다고. 원의 중심이 원점이었을 때 접선 찾는 거 있었지. 그치? 그거랑 똑같다, 공식이. 근데 얘네 원 밖에 점, 원의 중심이 원점. 아까 건 원의 중심이 원점, 원 위에 점. 어쨌든 공식은 똑같아. 이해 안 돼요. 1,3이니까 1x 3y는 5. r제곱이 5니까. 왜? 공식이라고. 증명은 해줬는데, 그 이해 어차피 못한다고 그냥 외우라고 그랬어, 그때. 이 직선을 왜 구했을까? 직선으로부터 1,3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10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자, 1, 3 집어넣으니까 4가 되네요. 그래서 높이 찾았다. AB 사이의 거리 찾아야 되지. 이거 어떻게 구할까? 동이야? 어? AB 사이의 거리 찾고 싶다고, 길이 찾고 싶다고. AB 길이 어떻게 찾아야 돼? 어, 선민이가 대답해봐. 루트 10분의 4가 이거 길이라고. 아, 네. 아까 구한 거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가지고. 어? AB 길이 어떻게 구하니, 동이야? 지금 나 요거 핑크 직선 알지? 어떻게 구하면 될까? AB 길이? 모르겠냐, 이거? 승원아, 답을 말해줘. 역시 두 원은 잘하죠. 원, 원. 해봐. 모르겠어? 안 듣고 커봐. 안 듣고 있었어. AB 사이의 길이 어떻게 구하냐고. AB 사이 길이. 지금까지 했잖아. 아까 니네들이 아까 질문에서 다 해줬던 거잖아. 길이 이거잖아. 아까 한 거잖아. 이거 솔직히 2등분된 듣고. 현의 길이 아까 했잖아. 현의 길이. 이 길이면은 반지름. 이 길이는 중심인 0,0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루트 10분의 5. 아니야, 직선거리잖아. 아니, 사실 안 듣고 있었어. 피타고라스를 여기 찾아야지요. 5 빼기 10분의 25. 10분의 25. 그지? 그래서 루트 10분의 5. 이미 45도였네, 씨.
됐죠? 루트 10분의 5. 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분의 4 높이, 밑변의 길이 루트 10분의 10. 그치? 아니요. 근데 그 이상한 게 막 툭 튀어나와. 상상할 수 없는. 아, 그래? 뭐가? 넓이 2번이 아니라 3번이야? 아니, 2번인데? 69번. 40분이네요. 딱 20분 쉬면 돼. 그럼 3번인데? 아무튼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0번 질문인 학생. 아, 그림만 그리면 된다고. 3,0에서 여원 1, 마이너스 2 반지름은 루트 3짜리 원에다가 접선을 그렸어. 그런데 이 두 접선에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은 어디 갈까? 중점. 중심 지나가겠지. 점 두 개 알았지? 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럼 점 두 개 알았으니까 직선 세우지. 노란색 직선 찾았다. 하나 찾았다. 근데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은 하나 더 나오잖아. 그리고 두 직선은 서로 수직관계. 그럼 얘 기울기 찾으면 얘 기울기 나오고 얘도 3,0 지나가니까 직선 찾으면 되죠. 완성시키세요. 오늘 정확하게 15분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어. 뭐라고? 생활과 뭐 배워? 몰라? 저희 2학년 때 기하를 다 배웠는데요. 2학년 때 기하를 배웠다고? 무슨 소리야? 아니, 2학년 때 기하 다 배웠어. 아니야, 그거 그냥 모르면 안 되는데. 기하를 공통으로 다 배우고 기백을 3학년 때 미적분을 배우는데 공통은 기하 안 배워. 기하 공통 아니야. 맞아. 선택 과목이라고. 선택 과목 기하. 입 안에다 피어싱을 했어? 아니, 혀가 아니라 여기 스마일이라고. 나 보여줘. 양아치네. 그 잇몸에다 뜨는 거야? 야, 그걸 왜 해? 이거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서 이렇게 드라큘라처럼 할 수 있어. 야, 너 차례가 그거 할 수 없어? 차례 할 수 없네. 야, 부모님께서 아셔? 거기다 왜 하는 거야? 근데 안 보이는데? 나중에 본인 거를 하면 돼. 이거 그냥
잇몸이랑 입술 사이. 보고서 같은. 야 보이 원래 안 보이는 거야. 의미가 보니까 약간 그런. 근데 왜 한 거야? 그런 머리가 뭔가. 나중에 하려고? 나도. 와 저 드라큘라 잘 지내. 야 거기 막 음식물 끼고 하잖아. 그래서 이거 하면 제약이 되게 많아. 뽀뽀를 못 한다고? 아 이해했어. 하지 마라. 경사 경사 경사. 아 담배 얘기한 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태클 되게 많이 먹어. 아니 하는 말 중에 한 명이 너 자살해. 그런 말 엄청 많이 해. 자살이라는 말이야? 어, 나 그런 말 듣는데. 악대가리야 뭐 이런. 그런 근데 저 진짜 어디 가야 돼요? 네가 뭐 성향에 맞춰서 가야 돼. 제가 겁나 크게 소리를 모소로 소리 지르면서 다 곤란한데 두 번 취소해가지고 오늘 제가 쌤한테 불려가가지고 오늘 안으로 진짜 꽁해졌어요. 근데 뭐 하는지 근데 진짜 못 보겠어요. 항상 뭔가 이상한 거 같아요. 안 오나? 걔는 선생님께 예쁜 살짝 저희 언니는 영어 자살하다고 해보면 극단할 것 같은데 제가 막 미술이든 음악이든 해봤으니까 그냥 언젠가는 할 수 있으니까 사과를 바라는 식으로 얘기하세요. 아니 뭔가 어떤 아랫집 아저씨는 저한테 76번 뭐야? 좌표 평면의 원 1,2 원의 중심이고요. 반지름 말 원밖에 한 점 5,4가 있다. 점 P에서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반지름의 길이 아래 값은 승원아 일어서야지. 졸려서 거기 섰니? 자, 원이 있어요. 원의 중심이 1,2고요. 반지름은 R입니다. 자, 원밖에 한 점인 5,4에서 두었더니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됐지? 됐니? 반지름의 길이 아래값은. 자, 이거 내가 겁나 쉽게 푸는 거 보여줄게. 잘 봐. 무슨 사각형? 원래는 직사각형이 맞아. 지금까지는 직사각형이야.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똑같지.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똑같은데? 어?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을 텐데? 그래서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고 이 길이는? R로페이 됐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R로트2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차... 근데 원래 이거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니야. 그렇지. 원래라면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는 아닌데. 출제자의 의도는 사실 이거 아니거든? 출제자의 의도는 원래 이거 아니야? 자, 이렇게 푸는 게 졸라 쉬운 풀이. 그러니까 이거 기하적 해석이야.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특성들을 캐치를 해서 풀면 훨씬 쉬워, 이렇게. 그런데 원래 출제자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응? 뭐? 아, 근데 만약에 기하적으로 맞으면 맞는 크기 아니야? 그 니네 담임 선생님이 이런 말 하지 나한테. 네. 나라면 맞게 해줘요. 어. 그 출시자 의도지. 그 서술이 형은 뭐 내가 그 말해줄 수 없다고. 됐어? 네. 하게? 해도 돼? 응. 자, 보자. 외부의 점인 5,4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죠. Y는 M에
x 마이너스 5 플러스 4. 이거 m 어떻게 찾는지 기억나니? 접점 모르니까 또 D2는 R이야.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인 1,2까지의 거리는 R이야. 자, D2 하자.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4m 플러스 2. 근데 얘가 반지름인 R과 같아야 돼. 곱하고 양변 제곱할 거야. 자, 루트 곱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16m 제곱 마이너스 4의 8이 16m 플러스 4는 R제곱, M제곱 플러스 R제곱. 자, 이거 뭐 구하는 방정식이었니? 이거 뭐 구하는 방정식이야, 원래? 이렇게 D2는 R을 하는 목적이 원래 뭐야? M 구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알고 있죠? 이거 M방정식이에요? 넘겨. 자, 그럼 16 마이너스 R 제곱에 M 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4 마이너스 R 제곱은 0. 이 방정식의 두 근이 M1과 M2라고 한다면 이 M1과 M2는 뭐야? 얘의 기울기, 얘의 기울기지. 근데 둘이 수직관계지. 그럼 둘이 수직관계면은 M1 곱하기 M2는 뭐야? 마이너스 1이지. M1 곱하기 M2는 두 근의 곱씨야. 따라서 16 마이너스 R 제곱분의 4 마이너스 R 제곱이 두 근의 곱씨고 마이너스 1. 이거 풀면은 R 나온다.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야, 원래는. 더럽죠? 그래서 풀이는 두 가지가 나와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풀이가 두 가지씩은 있어요. 센 기본 문제들 빼고. 그래. 선생님, 그 저 졸업사진 보는데 봐봐. 봐봐. 아니야, 나 너무 막. 네? 내 마스크 벗은 거 니네들이 자주 못 봐서 그래. 자, 그만! 조용! 문제 보자. 원망 보이시죠? 착실하게 이쁘게 해줬죠. 중심 1,1이고요. 반지름이 1인 원과 y는 mx가 이렇게. 여기서 y는 mx가 어디 지나가는 거죠? a점, b점 여기 지나가는 거죠? 됐죠? 아, 모든 실수 mx 값에 합은. 잠깐만, AB에서 만나는데 AB에서 각각 이원에 접하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오케이. 모든 실수 N값의 합은. 얘 반지름 1짜리잖아. 그치? 잘 봐. 기하적 해석으로 그냥 풀고 끝낼게, 이건. 중심에서 선긋자.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이거 수직 나오면 무조건 정사각형 만들어라. 그럼 풀이가 되게 쉽게 보이니까. 자, 중심에서 그어서 A에다 그으면
정사각형 나오는 거 알고 있죠? 항상 이렇게 만들라고.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게 쉬우니까 항상 이런 문제들. 자, 얘 반지름이 1이에요. 1, 1, 1. 이 길이 얼마? 루트 2지. 이 길이 얼마? 2분의 루트 2. 왜?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똑같잖아.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됐니? 결론.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mx-y는 0이라는 직선으로부터 1,1,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 직선 찾으면 정답인 거지. 이해 가냐? 만약에 원점 지나가면서잖아. 그럼 y는 mx지. 그치? 이해가지? 그래서 얘도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a, b가 생기고, 오케이? 그 점에서의 접선과 접선이 수직, 그림을 내가 이상하게 해서 그려서 그래요. 접점과 접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접선을 그렸더니 둘이 수직이야. 그럼 역시나 얘도 이렇게 그으면 정사각형 나온다고. 그치? 그럼 나 요 직선도 결국에는 뭐야? 원점,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2분의 루트 2여야 돼. 내가 찾는 것은 지금 요 직선과 뭔 얘기들을 니네들이 하니? 조용. 내가 그걸 물어봤어? 요 직선, 요거 두 개 직선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가니? 근데 그 두 직선 모두 다 어때? 1,1로부터 거리가 2분의 루트 2, 거리가 2분의 루트 2야. 그러한 직선 찾으면 된다고. mx-y는 0이라는 직선으로부터 1,1까지의 거리는 아래는 루트, 위에는 절대값, 루트 안에는 개수들의 제곱의 합, 절대값 안에는 대입한 값, 얘가 반지름이, 아, 반지름이 아니라 2분의 루트 2랑 같아야 되는 거죠. 됐죠? 자, 루트 2분의 1은요, 아니, 2분의 루트 2는요, 루트 2분의 1과 같습니다. x자로 10 곱해서 좀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루트 2의 절대값 n-1는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 이거 어떻게 연산해야 돼? 양변 제곱해서. 양변 제곱하면은 2m제곱 마이너스 4m 그 다음 플러스 2는 m제곱 플러스 1. 정리합시다.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요, 얘의 두 근이 요 두 직선의 기울기라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모든 n값의 합은? 정답 4. 정답 4예요. 근데 저거 두 근이 안 나오지 않아요? 아니네. 실근 나오는데요. 무리근 나와요. 너는, 너 오늘 태도가, 동희야, 너 다음부터 교재 안 갖고 오면 오지 마. 교재 안 갖고 왔는데 오늘 너 뭐 태도가 뭐 너무 아닌데? 집에 가서 늦더라도 그냥 교재 갖고 오란 얘기야. 오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알고 있지? 뭐 교재 안 갖고 오면 오지 마. 이 얘기는 오지 말고 집에 가서 가져와. 늦더라도. 81번 볼게요. 니네 오답할 시간 줘야죠. 니네들 맨날 그냥 이렇게 해놓고 냅두고 그냥 끝! 다음 단원 이렇게 넘어가잖아, 니네들 맨날. 근데 원방이랑 직방은 되게 중요하고요. 오늘 과제 나갈 거예요. 미안하지만. 안 낼 리가 있나요? 시험 대비 기준 나가겠죠? 너 부등식 단원 다 풀어져 있지.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잖아. TOT. 쌤, 시험 대비 기준 잃어버렸는데. 뭔 소리야? 부등식부터 일단 같이 진행해서 원방까지 나갈 거고요. 근데 직방인 학생, 직방까지가 시험범인 학생들은 원방할 때는 부교재 진행시킬 거고, 다음 원방까지 같이 진행한 뒤에 도형의 이동이 시험범인 학생들은 도형의 이동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방정식이 시험범인 임해고는 여러 가지 방정식을 후회할 거예요. 어쨌든 시험 대비 교재가 아직 안 나왔어. 주말에 나올 거야. 오늘 프린트로 줄 거야.
자주 출제되는 문제만 진행한다고 내가 얘기했죠?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빠르게 나와서 부교재를 여러 번 차라리 더 할 거라고. 그리고 매주 기출문제 테스트는 보는 거고. 일단은 부등식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기타,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 범위부터. 선생님이랑 10시부터 해서 항상 할 거라고요. 근데 시험 대비 교재를 빠르게 치고 나서 정규 시간에도 할 거고, 정규 시간에 그냥 니네들 학교 부교재랑 교과서 해주는데 기타 나중에 상황 봐서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할 수도 있고. 이제 학교별 내신 안 하기로 했어. 질문하세요. 아무거나 다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 전에 PDF 다 떠났어. 그거 그냥 하면 되지 뭐. 81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어. 얘가 어떻게 되니? 원이 직선 타고 이렇게 내려갔어.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가는 느낌이야. 됐지? 접점의 좌표가 4,3이었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가서 Q점까지 갔어. 그랬을 때 이 빨간색, 이거 빨간색이냐 니네들 거에서도? 내 거에선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이 빨간색 원의 방정식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이 2짜리인 원방이래. 됐지? 자, 뭐 구하래? PQ 길이! 가는 점이랑 점. PQ 길이! 뭐 해야 돼? 점의 중심. 피타 써야 되지? 그럼 피타 쓰. 아. PQ. 길이? D1, D2, 피타니까 피타 써야 되지? 그럼 뭐가 필요해? 직각 삼각형이 필요하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됩니다. 이 길이는 얼마예요? 2. 이 길이는 구해야 되는 길이. 이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마이너스 2,1로부터 4,3까지의 거리는 66에 36, 2는 4, 루트 40. 따라서 X는 6입니다. 끝.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의식의 흐름이 그거야. 문제에서 니네들 길이 구하는 문제는 무조건 나와. 두 문제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두 문제. 한 문제 이상. 어? 별로 안 나오네. 그 두 문제 네가 맞추나 보겠어, 내가. 별로 안 나오면 안 해. 니네들 확률 싸움으로 공부하다간 뭐 대학 어디 가나 보겠어. 자, 길이 나오면 무조건 D1, D2, 피타. 어, 피타 써야 되는데 직각삼각형 필요하네. 그럼 직각을 찾아야지. 직각은 항상 어디서 만들어져? 원방이야. 만약에 원방이야, 직각은 어디서 만들어져? 접점. 그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흐름이 그런 거야. 의식의 흐름이. 오케이. 그냥 치킨 시켜먹을까요? 치킨? 여기서? 헐, 맛있겠다. 아니, 나 내 신체가 없는데. 조용. 너 다이어트 한 단과 만 단과. 아, 배고파요. 몸매 먹었군. 그렇게 하는 거 원래. 이렇게 해서 막 다이어트 하고, 10시에 치킨 시켜 먹고. 나 진짜 다이어트 할 때, 지코가 소금구이 치킨 먹었는데, 가족이랑 다 같이, 그냥 한 입 먹고 버렸어요. 아, 몸매는 맛있는. 조용! 하자! 83번. 선생님, 출생연도죠? 자, 원 위의 점인 P에서, 원 위에 800살이냐 내가? 쟤 아직 마흔 살 안 돼. 쟤 마흔이야. 마흔이야? 아니지. 서른아홉이지. 서른아홉입니다. 아, 다시 기억해. 만. 쟤 만으로 하는 게 여기는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 거. 이 조용히 해. 2,0 반지름이 2. 2,0 반지름이 2. 동이야. 그래. 한국을 적용했으니까. 너의 학생의 본분에 맞는 질문을 아마. 어떤 원의 특징을 갖나요? 중심이 2,0, 반지름이 2. 어떤 하나. 특징을 갖나요? Y 쪽에 접한다. 아, 다시. X 쪽에 접한다. 그래, 내 저번에 풀어줬는데. 안 풀어. 동이한테. 안 풀어줘. Y 쪽에 접한다.
질문 누가 했니? 아, 이거 풀어놨어요. 누구 했니? 83번 누구 했니? 질문 없냐? 너 아니야? 누가 했니? 유성아 너지? 선민이 아니야? 진짜? 그럼 누구야? 다른 거 들었나 봐. 84. 그러면 동희야. 얘는 어떤 특징 가죠? X축에 접하죠. 맞아요? 아니죠. Y축에 접하죠. X좌표가 반지름이랑 동일하니까 거꾸로 Y. 알겠지? 항상 내가 얘기하자. 거꾸로. 접하는 건 거꾸로야. 거꾸로. 그래서 Y축에 접합니다. 제 위를 움직이는 점 A와 얘 원 위를 움직이는 점 B에 대해 선분 AB의 길이의 최대값은 이게 마지막 유형이지 우리 네. 자 이거 니네 반 니네 목일반이잖아 네. 해준 것 같은데 길이 끝 점 선 이거에서 해주지 않았어? 화토반만 해줬나 보다 지금 물어봐서 하려는 거잖아 안 하면 차별이지?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도형해방정식에서 배우는 도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점, 선, 그럴 줄 알았거든. 이게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이야. 점, 선, 면. 그거 항상 나오는 말이잖아. 점, 선, 원 배웠죠? 아니, 면죠. 아니지. 그렇지. 1차원. 뭐야? 이것도 1차원인데? 이게 2차원 맞아요? 원은 2차원 도형이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구예요? 점은 차원이 없습니다. 맞아. 점은 그러니까 주댕이만 열려가지고 이것들이 점은 그러니까 수학에서 무정의 용어라는 게 있어. 그 영 안 봤어? 도형 봤어? 야, 나 봤어. 이거야. 제일 마지막에 겁나 신기하다. 조용. 무정의 용어 없어. 정의가. 몇 개 있어 그런 게 점. 첫 번째 점이야 그게. 점은 정의가 없어. 때문에 점도 원 아니에요. 점은 아주 작은 원. 원이 되기 위해서 뭐가 존재해야 되죠? 점 세 개. 이게 주입식 교육의 폐해라니까? 근데 되게 마음에 들었어 대답이. 맞잖아. 원이 하나 정의 되려면 점 세 개 필요하잖아. 주입식 교육이긴 하지만 마음에 들었어. 원이 되려면 반지름이 존재해야 되죠? 점이 반지름이 없잖아요. 자, 우리가 배우는 도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점, 직선, 원. 자, 거리의 끝. 거리의 끝입니다. 거리. 그래, 승원이 말해 맞아. 원이 곡선이잖아. 그래. 뭐? 근데 지금 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제안을 걸었어. 주댕이로 그냥 말만 하지 마세요. 기초적인 상식을 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D1을 가지고 거리를 계산하십니다.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는 거. 다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D2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었어요. 어떻게 했었죠? 아래는 루트유, 위에는 절대값 그거. 다음, 점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는 범위로서 존재합니다. 점으로부터 원, 이거 니네들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다 해줬잖아. 맞아요. 니네들 다 나한테 배웠잖아, 생각해보니까. 미안, 선민이 빼고. 점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는 이것도 거리야, 이것도 거리야, 이것도 거리야. 그러면서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뽀이야. 거리야, 뽀리야. 막 이랬었잖아. 이것도 거리야, 이것도 거리야. 거리가 더럽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라고 하는 것은 점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는 항상 원까지의 거리는 항상 범위가 존재해. 범위가 존재해.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중심까지의 거리. D1에서 반지름만큼을 제해주면 최소거리가 찾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지름 만큼 다 먹는 걸로 보여 지금. 더해주면 최대 거리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는 범위로서 존재하게 되는데 D1-R로부터 D1-R까지가 되는 거야. 다음 어떻게 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했었지? 그렇지. 두 직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거리가 존재하고 둘 중에 아무 놈이나 점 하나 찾아서 그냥 점 직선 사이의 거리 D2를 이용하는 거라고 했었고 직선으로부터 점까지 거리는 그렇지. 그렇지. 바보는 아니구나. 다음 직선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는 야 이게 U형이 뭐였지? 왠지 직선에서 그렇죠. 원도 점에서 원이랑 똑같죠. 나한테 배웠었죠. 원이 있고 직선이 있습니다. 항상 직선까지의 거리는 수선을 긋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거리야. 이것도 거리야. 이것도 거리야. 이것도 거리야. 거리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도 거리야. 이것도 거리야. 그래서 거리가 얘 또한 범위로서 존재합니다. 원까지의 거리는 항상 범위로서 존재합니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인 D2에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 거리가 나오게 되고요. 반지름만큼을 더하면 최대 거리가 구해지게 된다야. 즉 거리는 D2-R 이상 D2-R 이하가 된다야. 됐지? 다음 원과 원 사이 거리 마지막 원과 원 사이의 거리는 만나지 않으니까 거리가 존재하는 거야. 항상 원이 있고 원이 있으면 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원이니까 당연히 얘 또한 범위가 존재해요. 거리에 대한 범위가. 그래서 두 중심 사이의 거리 D1을 가지고 구할 수 있죠? 거기서 얘 반지름. 얘 반지름을 어떻게 하면 돼? 빼면은 최소 거리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더하면 최대 거리가 나오는 거 이해가지? 따라서 원과 원 사이의 거리는 범위가 되는데 D1에서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 빼면 되고 D1에다가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 더하면 최대 거리가 되고 됐니? 거리 끝이야 이게. 얘가 말하면 다 먹고 싶은 걸로 들리니? 자, 1284번이 바로 요 문제죠. 뭐예요? 두 원이 있고 두 원 위로 움직이는 A가 이거 원 위로 움직여 B가 이거 원 위로 움직여 그랬을 때 AB 길이의 최댓값 가장 멀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 두 개 다 더해야 돼. 얘 2,0입니다. 반지름은 2입니다. 얘 3,-2입니다. 반지름은 3입니다. 두 중심 사이의 거리는 루트 5 거기다가 작은 반지름, 큰 반지름을 더하면 되죠. 정답 4번입니다. 어? 5번. 자, 요거 잘 봐라이. 선생님이 넓이의 최대, 아, 이거 넓이가 아니구나. 오케이. 근데, 그것도 한번 보자. 얘들아, PAB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 값은 어떻게, P가 어디 있을 때 넓이가 최대일까?
원점에는 P가 갈 수가 없어요. 원 위를 움직입니다. A, B 3분의 가장 먼 거. 그렇지. 얘로부터 가장 먼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 활용하는 거야. 직선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그게 삼각형의 높이가 되면 되는 거지. AB가 밑변의 길이가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야. 최대값. 그럼 넓이의 최소값은 높이가 최소가 되면 되는 거지. 즉 여기에 P가 있어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값.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걸 활용을 하는 거야. 그렇게. 근데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P, A, B. 알고 있다고. 그냥 이거 해준 거라고. 그런 거 상관없고 중심에서 수선의 발 떨어뜨려서 여기에 P가 있으면 돼. 퀴 위친 척이야. 아 그게 제일 가까운 거고. 이때가 넓이가 가장 작고 중심에서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연장해 가면 여기에 P가 위치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될 것이고 이게 1등급 문제로 아마 있을 거야. 자, 다음. 야, 잘 봐. 자, 안보는 승원이와 동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뭐랑 똑같지? 승원이, 동희, 대답해봐. 아는 사람. PA의 제곱. 이거 뭔가 막 더 만들고 하는. 힌트. 전 P에서부터 S손에 다해. 힌트. 맞습니다.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MB 명박. 기억 안 나? 네. 명박 내가 얘기했지. 니네들 명박만 기억한다고. 들었던 기억은 나지? 파퍼스의 중선 정리입니다. PA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PB의 길이의 제곱은 두 배의 PM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P, 아 뭐야, MB. 명박 개쓰기. 이렇게 되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대신에 얘를 갖다 쓸 거야. 근데 AB의 길이가 얼마야? AB의 길이가 4, 16, 2는 4, 루트 20이야. 2 루트 5라고. 그러면 MB의 길이는 루트 5로 고정되었어. 이 식 전체에서 MB 제곱은 5야. 그냥 상수 5야. 상수 콘스탄트. 자, 그렇기 때문에 PM이 변하면 얘 전체 값이 변하는 거잖아. PM의 제곱이 최대가 되면 이거 전체가 최대가 되니까 PM이 최대가 되고 싶어. PM이 최소. 미안. 최소 값이었구나. PM이 최소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 거리가 짧아야 돼요. 그렇죠. 짧아야 되죠. M점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거든요. 즉 M으로부터 원점에다 선 그어서 여기가 P면 되는 거지. 그치? 점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 되면 되죠. 야, 지금 여기서의 PM은 뭐냐? 얘는 PM은 PM은 P에서 M까지지 뭐가 중심까지 P를 넣은 게 내가 언제 그런 말 안 했어. 제가 말했어. 너 이 새끼야 조용히 하라고 이씨. 조용히 해 너. 제가 네가 중심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니까 제가 혼동하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해줘야 돼, 지현아. 알겠지? 그럼 설명할 땐. 속으로만 생각해. 알고 있는 건 알았으니까. 봐라. PM은 점으로부터 P가 여 원 위로 움직이니까 PM은 점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예요. 근데 PM 제곱이 최소가 되려면 PM 자체가 최소가 돼야 된다고. 그럼 PM의 최소는 결국엔 점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구해 그런 거? 우리 아까 했잖아. 점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은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 빼라고. 따라서 PM의 최소값은 M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인 5에서 반지름 2를 뺀 3이 최소값이고, 그럼 PM의 제곱은 9가 되겠죠. 됐죠? 따라서 얼마예요? 14 곱하기 28. 정답 3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아까 유형 18번 설명 다 했어. 86번 지금 풀어보세요.